수고하세요. 이거 마카마 잘해 이거. 아 푸조 들어올까봐. 그거 왔잖아. 지금은 푸조가 들어오고 푸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작업성이 안 좋고 부품도 없고 부품도 없고 이제 할 말고 한 달 기다렸다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푸조 표정들이 안 좋아. 찍지 말래. 푸조 208 모델 24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다른 매장에서 지금 시동을 못 걸어가지고 걸렸다가 꺼졌대요. 계속 못 걸고 있어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서 매장으로 끌고 왔는데 저희도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못 걸고 있다가 한 달 정도를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계속 고생을 했었어요. 특이한 증상은 시동이 잠깐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리기도 하고 근데 잠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흡기로 퍽퍽퍽퍽 품었어요. 타이밍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다른 매장에서도 당연히 타이밍을 확인했을 거고 타이밍 벨트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시 확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딴 데서 인젝터도 교환해보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작업할 거는 많이 했었는데 계속 역시 시동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걸 알아냈어요. 푸조는 원래 기본적으로 엔진이 타이밍을 맞추면 피스톤이 1, 2, 3, 4번이 일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고 보지 않고 여기에 지금 인젝터 홀에다가 드라이버를 쓰셔보면 2번하고 3번은 이렇게 하사점이고 1, 4번은 상사점이에요. 드라이버만 있으면 확인이 돼요. 사실 이런 타이밍 벨트나 체인의 인위적인 타이밍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1, 4번이 올라오면 무조건 1번 실린더는 폭발 위치에 와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 마크보다는 더 신뢰하는 게 캠샤프트의 위치거든요. 근데 캠을 보면서 되게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캠샤프트가 여기가 지금 100이고 여기가 흑기인데 엔진 이렇게 돌면 지금 이제 폭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에 배기밸브가 열리는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싱글캠이든 더블캠이든 흑배기는 항상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양적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여기 양적이면 얘는 이쪽으로 제 있잖아요. 지금 얘는 180도 간격이고 보통 얘가 이쪽이면 얘는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캠샤프트의 모습인데 이 캠이 90도. 이게 왜 그러냐면 사행정 기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갔을 때 100이랑 다음에 흑기 행정이기 때문에 캠샤프트는 90도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180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4개가 똑같은 위치로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캠이 돌아갔는데 캠이 돌아간 것도 선별적으로 돌아갔어요. 102만 돌아갔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1로 돌아가 있고 102는 전부 90도씩 다 돌았어. 4개가. 보통 벤츠 저번에 제가 영상 찍을 때 보면 캠 전체가 이렇게 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캠 하나하나가 도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고 이렇게 네 개가 똑같이 도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걸 보면서 네 개가 너무 똑같으니까 아무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못한 거야. 이게 이 사진에서처럼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타이밍이 캠샤프트가 돌아버린 거고 우리가 왔을 때에도 시동이 잠깐 또 걸렸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폭발을 할 때 배기밸브가 열려버리면 폭발에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야 정상인데 이제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측컨대 배기가 막히면서 DPF가 막혀 있으니까 배기밸브는 열려 있어도 배기다기관의 압력으로 인해서 폭발 행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게 열이 받으면서 이제 배기가 어느 정도 빠지거나 EGR을 통해서 흡기로 역류를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배기로 빠져나갈 땐 시동을 못 거는 거고 배기가 막혀 있을 때는 시동이 걸려 있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걸렸다가 안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다 반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아예 안 걸렸거든요. 언제부터 안 걸렸냐면 우리가 DPF 클리닝을 한 다음부터 안 걸렸어. 고장냈다. 고장낸 거네. 멀쩡한 거를.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회수 안 나올 건데 이런 얘기는 조회수가 안 나와도 공유해보고자 이게 정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평생에 한 번 겪기 힘든 일들을 우리 매장에서 자주 일어나. 아무튼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 차원에서 지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독은 했나? 푸조는 저 잘 안 고쳐요. 마무리 멘트 아주 많이
아, 얘도 표정이 밝아졌다. 아, 좀 밝아졌어. 이 작업을 진행한 친구가 잠을 못 자고 시동이 걸려요. 지난주에 와서 내가 캠 확인해봐 그랬는데 지금 왔는데 캠을 아직도 열어놓고 있는 거야. 이거 똑같은데요, 되게 다? 저렇게 돌았을 줄은 몰랐어. 근데 저렇게 확인하긴 힘들어. 야, 오늘 밥값 했어. 아까 차주분께서 고맙다고 밥 사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얻어먹으러 가면 되겠네. 얻어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고 이빨이 안 넘으면 되는 거잖아. 밑에 네네네네. 크랑크는 그대로 있으니까. 네, 묶어놓고. 얘만 이렇게 딱 빼. 그리고 볼트 쫙 풀어서 위로 딱 들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대로 얹으면 되지.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네요. 밥값 하려고 그래.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이제.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